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빅2 조선사의 합병으로 세계 최대 조선사 탄생, 현대 대우 합병의 화제 대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중국의 빅2 조선사 합병으로 세계 최대 조선사 탄생, 현대 대우 합병 화제 대나. 이 배경으로는 합종 연횡하는 세계 조선업계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중국하고 나라의 상황이 똑같은데 그 나라의 1, 2위 조선사가 합병합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할 예정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두개 회사 CSSC와 CSIC가 지금 합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합병을 하고 난 뒤에 규모를 보시면 현재 상태에서는 중국이 합병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제1의 조선사가 됐죠. 그런데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면 이곳이 세계 제1의 조선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중국의 빅2 조선사가 합병을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기업 담당 정무부처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25일 국영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 CSSC와 중국 선박 중공기업인 CSIC를 합병하는 구조 조정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 국유자산을 관리 감독하는 업체로 50조 위안 이상 국유자산을 직접 감독하고 있으며 국유기업의 개혁에 총괄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조선소 합병 승인의 의의를 한번 보면요. 중국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에 달하는 세계 최대 조선사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이새 업체 이름은 중국 조선 집단이라는 CSGC라고 불리우는 회사이고요. 경영 주체는 중국 선박 공업 집단 CSSC가 여기에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합병 조선사의 연매출은 5,08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86조 원 정도 될 예상이고요. 이 금액이 국내 조선 3사의 매출 합계의 2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사의 과거 역사를 보면 원래 한 회사였어요. 1999년도에 7월 1일 날 중국 선박공업 총공사가 두개 회사로 분사되면서 중국의 양대 조선사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양대 조선사가 생기면서 각 자회사들이 생기면서 이 자회사들을 이번에 몽땅 다 합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1위 조선사만 살아남고 나머지 조선사들은 이제 좀 도태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양대 조선사의 기인 합병은 오래전부터 추진됐었죠. 그리고 회사 설립이 20주년인 지난 7월 달에 합병 계획을 공식화하였고, 이번에 드디어 합병을 하는 겁니다. 이렇듯 20년 만에 합병된 양대 조선사의 이유를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내부적인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 인수가 있고요. 이러므로써 세계 조선업의 대형화 추세가 지금 점점 더 커져갑니다. 물론 일본 업체들도 지금 조선이 합병이 계속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세계 조선업의 합병의 대형화가 되고, 또 싱가포르 업체끼리도 지금 합병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번 합병으로 갖게 될 시너지를 한번 보면, CSSC는 선박 건조에 강한 면모를 갖고 있는 회사이고, CSIC는 28기 연구소를 두어서 설계에 집중하는 회사였어요. 말하자면 설계에 강점을 두고 있는 회사와 선박 건조에 강점을 두고 있는 두 회사가 만나서 이게 합병될 시너지는 굉장하다라는 게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의 지금 예상이고요. 즉, 선박 건조와 설계의 복합 시너지를 통해서 CSIC의 합병 성과로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선박 주문 및 수리 계약 절반을 차지하고 중국 해양조선 점유율을 장악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주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과 2위인 대우조선을 지금 뒤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조선해운 분석기관 영국 클락슨 리서치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 CSSC 수주 전량은 9,250만 DWT, 세계 시장의 11.5%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8년 CSIC 수주 전량 같은 경우는 602만 DWT. 이렇게 해서 합병 하는 CSGC의 수주 전량을 보면 9,852만 DWT가 돼서 굉장한 한20% 정도의 포지션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우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에 합병을 하게 되면 수주 전량의 점유율은 21.6%가 돼서 그에 뒤따르는 업체가 지금 되는 게 이번에 합병된 회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합병이 국내 조선업계에 미친 영향을 한번 볼게요. 그렇게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는데 업계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높은 자국의 비중이 있고 주력 선종이 벌크선 위주예요. LNG선 위주가 아니고 벌크선 위주이고 기술력에서도 최신 기술이 필요한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에서 한국에 뒤처져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 독과점 경쟁 우려가 지금 없다라는 게 가장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합병의 분석을 한번 보면 중국 입장으로서는 조선소 간 합병을 필요에 따른 전략적 구조 조정으로 보고 있고 업계의 분석으로 보면 한국 초대형 조선사 탄생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 조선소의 의도적인 몸집 불리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조선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통해서 그 시너지가 나는 것을 방해하고자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병조선소는 초대형 컨테이너선부터 항공모함까지 제작이 가능하게 돼서 한국 조선소들이 집중하는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 거센 도전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LNG선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벌크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힘들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면 그 기후 협약이나 많은 그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끼리 그냥 살아남기에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한 합병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게 대부분의 관계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CSSC는 국내 조선사들이 참여하진 않는 크루즈선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서 이런 것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번 합병이 현대 대우에게 합병을 주는 영향을 보면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 조선소 합병을 승인한 만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인수 기업 결합 심사 역시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대우 합병의 진행 상황을 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22일 날 중국의 대우조선 주식 취득 관련에 대해서 기업 결합 심사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120일간 한국 조선소의 인수 합병이 글로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지금 여부를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최종 인수를 합병에 성공하려면 한국 외에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중국하고 일본인데 지금 중국은 지금 합병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이죠. 일본이 몽니를 지금 부리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반대 의견을 좀 나오는 입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은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동희 KB증권연구원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 악화로 심사 거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합병이 실패할 가능성 없다. 말하자면 중국 정부만 합병이 허락이 되면 일본 정부에서 지금 허락을 안 틀어도 일본의 것만 지금 수주를 안 받으면 거의 된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승인 거부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그룹은 합병이 거의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국 조선업이 합병을 통해서 몸집 불리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합병을 통해서 몸집 불리기를 하면서 일본 업체하고 지금 합종 연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두려워할 건 아니지만 그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의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기술이 낫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큰 위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